전원주, 첫 남편이 아들 위해 6번 유산까지? 전원주, 20대의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한 사실 공개 아들 위해 6번 유산까지. 배우 전원주가 20대의 첫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한 사실을 방송에서 털어놓는다. 6일 오후 10시 45분 방송되는 EBS 리얼극장 배우 전원주의 비밀, 핏줄을 지킨 모정 편에서는 전원주의 개인사가 공개된다. 전원주는 첫 남편이 돌이 갓 지난 아들만을 남기고 저세상으로 떠난 뒤 1969년 아들 하나를 둔 남편과 재혼했다. 전원주와 첫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재규 씨는 친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재혼한 어머니와 살게 됐다. 전원주는 재규 씨에게 상처를 줄까봐 6번이나 유산을 하면서 자식을 낳지 않았던 사실을 전하기도 한다.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전원주에게는 낳은 자식과 기른 자식만이 남았다. 전원주는 나이가 들수록 낳은 자식의 곁이 그리워졌다. 전원주는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미 신을 넘긴 아들을 끌고 중국 여행길에 올랐다.